고랭이라서 생각하는 놈들 다 똑같거든.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놈들 분명히 한두 명은 있어. 여기 따개비 자리 별로 안 좋아. 졸로 가. 넘어가야지. 아 제발. 와우. 좀 더 빨리 뵐걸 그랬나? 그건 제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세팅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. 어, 자기장이 엄청 멀구나. 빨리 가야겠네. 솔직히 이 정도 템파밍이면 템파밍 뭐 거의 끝난 수준이라서 뭐 더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더 없어도 뭐 굳이 플레이하는 데는 지장이 없네. 물론 배율이 있어야 지금 이제 아 스크스를 쓸 텐데 어쩔 수 없지 뭐. 차 없나? 아 자기장 거의 다 왔어. 빨리 가야 돼. 차 스폰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없네. 왜 옆에 도로에서 찾아봐야겠다. 레드존에서 죽었대. 근데 자기장이 변태같이 나와가지고 이거 산길로 가면 안되겠는데? 최대한 오토바이라서 변수를 줄여야 되거든요. 근데 산길은 이제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뒤집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. 차길로 가면 웬만하면 안 뒤집어지죠. 밀배 자기장이네. 노보로 좁혀질 것 같아요 아마. 노보로 좁혀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기장. 와 156km 엄청 빠른데? UAG 2배 속도 나오는데요? UAG 속도 2배 나와. 도로 따라가도 그냥 지름길로 가는 차보다 빨리 가겠다. 예, 본캡입니다. 피해고 갈 걸 많이 안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기장 끼고 달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제 샷건이 아니라서 건물을 미리 잡고 있는 존버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오토바이로 도로를 여기를 건너는 것도 조금 자살 행위라서 오토바이 타고 일단 여기 들어간 다음에 각 좀 보고 아니면 그냥 해안가 쪽으로 쭉 달린 다음에 보트 찾아서 여기 돌아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. 이쪽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자기장이 이쪽으로 잡힐 것 같거든요. 이쪽으로 잡힐 확률이 좀 높아요. 여기보다는 여기 잡힐 확률도 있긴 한데 이쪽이 좀 높을 것 같아요 확률이. 오토바이는 산길 달릴 때 제일 위험해. 삐끗 잘못하면 골로 가거든. 그러니까 훅 꺼지는 데나 훅 올라가는 데를 제일 조심해야 돼요. 앞바퀴나 뒷바퀴 빠르게 달리는 상태에서 두 바퀴가 동시에 안 닿고 바퀴 하나만 먼저 닿으면 무조건 뒤집어지거든요 오토바이. 저도 차량 다시아 운전은 잘하거든요. 그래서 다시아 운전에 조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컨트롤이 오토바이 운전하면 뒤집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여기 버기 세워놓네. 저 집에 있겠다.
그거 아세요? 물 안에 있는 적 잡고 싶으면. 아이고, 오토바이 뒤집어졌네. 아, 예. 다음 자기장을 한번 봅시다. 와, 밀베네. 이렇게 자기장 잘안 걸리는데. 뭐 어쩔 수 없죠. 그냥 넘어가야죠, 이런 경우는. 물 안에 있는 적을 잡고 싶으면 차에 탄 상태로 쏘면 맞습니다. 물 안에서 총을 쏠수 있는 상황이면 맞출 수 있어요, 물 안에 있는 적을. 잠수하고 있는 애들 잡고 싶으면 차 타고 물 안에 꼬라 박은 다음에 자리 운전석 말고 다른 자리로 바꾼 다음에 총을 쏘시면 돼요. 그럼 걔들 맞습니다, 총에. 아니면 수류탄을 던지든지 밖에서. 오늘은 한 10킬 넘게 해서 1등 하고 싶다. 저 수영해서 가는 애도 있네. 여기 165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수영해서 가는 애 보이죠?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, 이제. 165 아래. 잠수한 것 같은데 안 보이네. 제일 잡고 가자. 제 배율 들고 있을 것 같다. 한 놈이 아닌데? 두 놈인 것 같은데? 아, 레닷 극혐. 극혐스. 저왜 다시 역으로 헤엄치냐? 뭐 하는 짓이지? 안 보여. 저 있다. 그래, 두 놈이야. 저기도 한놈 있잖아. 여기 한놈 있고, 저기 한놈 있어. 저 머리. 아씨, 딴쪽에서도 있다. 세 놈이야. 아, 나 AK라서 제 샷건 들고 근접 좀 오면 불리한데. 자기장 때문에 나 뛰어야 돼, 그리고. 올라왔다. 아, 옆에 스나 쏘는 애가 있어서 한놈더 있네. 수류탄 여기 던지네? 바본가? 오씨. 아, 너무 쿠킹을 많이 했나? 오, 맞았다, 한 대. 쟤 경기 지역 밖에서 죽었어. 카오페 쓰는데 쟤도 자기장 밖에서 쏘네. 자기장 안에 쏘네. 미친 거 아니야? 쟤도 뒤질라고 환장한 거 같은데. 봐봐, 자기장 안에 있잖아. 자기장 바뀐가 저게? 아, 바뀌구나. 내가 지금 안에 있어서 파란색으로 보인 거구나. 아, 나 이거. 아, 옆에 얘 파밍하려고 하면 맞는데, 쟤한테. 자기장 멀거든요.
쟤랑 대치할 시간 없어. 선택을 해야 돼. 30초라서 어차피 뒤지거든요. 좀 많이 위험한데 피는 채울 수 있는데 차못 가면 죽거든요 이거. 아나 이거 죽겠는데 그냥. 이번 자기장 멈추고부터는 너무 아프거든요. 구급상자는 있어가지고 만일에 내가 안 맞으면 다 빨면 나갈 수는 있거든요. 나가는 도중이 문제지. 총 맞으면 뒤지니까. 뭐 나가지도 못하겠다 이거. 피 엄청 빨리 나는데. 10m 가고 하나 빨고 10m 가고 하나 빨고 이래야 되는데. 응? 저 앞에 저차 아니야? 차 같은데? 저 UAG. 저 UAG만 탈수 있으면 나갈 수 있다. UAG 타이어만 터져 있길 바라면서 달려봅시다. 눕지도 말아야겠다. 눕고 일어서는 시간도 길다. 생각보다 그렇게 멀진 않네. 뛰어서 나가면 나갈 수 있겠는데? 이 다음 자기장이 가까워가지고. 근데 이거 차 대는 거 보면 바로 앞에 있을 텐데. 차 대놓은 거야, 이거. 저 있네, 한 놈. 아니야, 차를 먹는 건 너무 도박이고. 마지막 나갈 수는 있어. 근데 피가 너무 없는데. 저 앞에 얘가 먹을 거 들고 있겠지? 아, 얘 되게 있었는데. 엠포?
지금 탭먼건 사사령인데. 아, 자기장, 제발. 이 엄마 빨고 가자. 저까지만 안전하게 뛰면 돼, 제발. 여기 한 놈이 있어. 자리 더럽게 안 좋네. 요 앞에 한 놈 있어. 여기 있어. 잡아줘. 저기 있네. 건너온다. 오케이, 사람 다 발견. 저기 한 놈? 밑에 올라온 놈 한 놈. 내 자리가 별로 좋진 않다. 우승 미리 축하드립니다. 아, 예! 제쿤님 참 감사합니다.